데리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만수입니다. 오늘은 엄중모 형제님 모셔서 또두 번째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형제님 우리 이 장미꽃이 있어요. 네. 예, 이 어떤 건가요? 아, 이게 예. 이제 제가 좋아하는 남자들한테나 관심 있는 여자들한테 잘 꽃을 잘 주는데요. 꽃을 잘 주는데 이제 레리는 특별하게 이제 좀 저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저를 세워주시고 감사드린다는 마음으로 이제 꽃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열정적인 사랑을 드리고 싶어서 이 열정적인 사랑을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런 의미로 이제 꽃을 드려서 그 통소자들이 탈세나 탈동성애를 할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라는 의미로 드린 겁니다. 아, 예, 그럼요. 우리 그리고 탈 트랜스젠더의 거의 엄중모 형제님이 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운 상징처럼 저는 느껴지고 보여져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정말 맞는 거라고 저는 이제 믿어요. 그 전번 시간 이어서 우리 이제 어린 시절에 겪었던 남성으로부터의 성추행 내지 성폭행 네. 그 얘기 좀더 듣고 싶어요. 아, 이게 말할 때마다 굉장히 힘든 아, 부분인데요. 이게 그렇죠. 제가 트라우마가 막, 있으시죠. 예. 아, 그것만 얘기하면 제가 굉장히 제가 더 심해다니 불안해지고 막 그렇게 그러거든요. 그냥 말하기 힘든데, 말을 드릴게요. 이게 막, 그것 때문에 이게 많이 흥분하거든요. 막, 그 얘기만 들어도. 그러니까 막 교회 앞에서 당했거든요.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은요, 지 앞에 있는 목사님한테 설명해 드렸고, 주호생 목사님한테 설명해 드렸고, 지금 세 번째로 염한서 목사님한테, 아이, 그런 일에. 원장님한테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좀 단련이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교회 앞에서 당했는데요, 대낮이었어요. 대낮이었어요. 그래서 대진 아파트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게 효성동 작전역의 효성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부평 제일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지역은 서울인가요? 아니요, 아니면 인천이요. 인천 네, 작전동. 구현대백화점 앞에 그 횡단보도 길 건너에 부평 제일 교회라는 곳이 부평 제일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옆에 놀이터가 바로 있거든요. 조그만 게 공터가 하나 있어요.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예 아는 형인가 동네 형인가 교회 형인가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니까 그거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 근데 당시 우리 형제님이 몇 살이셨어요? 저 6살이요. 아이고, 너무 어렸네. 네, 형이 재밌는 거 알려줄게, 재밌는 거 해줄게, 따라와봐 우리 이러놓고서. 형제님은 그 교회 출석하셨던 네, 걸로. 당연하죠. 아유, 출석하는 교회니까 마음 편하게 낮에 그냥 네 교회 옆에 있는 놀이터에서 놀았던 것뿐인 거예요, 그죠? 네네 항상 또 그렇게 놀으셨을 것 같아요, 거기서. 네.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였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때 어떤 청년 남자를 만난다. 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 거죠. 교회 사람인지 아닌지. 네. 근데 대진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건 확실했어요. 대진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건 그리고 확실해요. 그 교회 출석교인지는 기억이 잘안 네. 그건 나시고. 제가 기억 안 나고. 대진 아파트에 살았던 건 확실해요. 근데 저한테 제 성기를 빨고, 놀이터에서 네. 낮에. 네. 그때 아무도 없었어요, 진짜. 그럴 수 있어요. 낮에 오히려 사람들이 왔다 갔다 안할 수도 네, 아무것도 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싫다고 도망가는데, 그 동네 슈퍼가 있어요, 거기 앞에. 그 놀이터 바로 앞에 구멍가게 슈퍼가 있어요. 거기 안에 화장실이 되게 골목처럼 생긴 진짜 한 거의 한 3평도 안 되는 화장실 입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두들겨 맞았죠. 아, 싫다 그러니까 왜 끌고 가서 도망가니까, 때렸다. 네. 그리고 부모님한테 말하면 죽여버리겠다. 그게 성폭행범들의 수법이에요. 꼭 부모님 말하면 죽겠다 말하는 게. 네. 겁을 줘가지고 네. 저 발설을 못하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팬 다음에 강제로 구강성교를 시킨 거예요. 네. 야, 그러니까 저 맞았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제는 뭐 죽을까봐 말 그대로, 그쵸? 맞아 죽을까봐 네. 어른한테. 제가 그때 당시 저도 그때 당시 제가 뭘 알겠어요. 그렇지, 근데 그렇지. 제가 그때 당시 어리니까 힘도 없고 저항할 힘도 없고 어른이니까 말은 들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막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은 상황이었죠. 남자고 네. 성인이었는데 네. 20대로 보이셨나요? 아니면 30대?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20살 후반때나 30대 초반인 것 같아요. 네, 그건 확실하게 기억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부모님한테 몰래 얘기해도 뭔 장난을 쳐도 뭐냐 장난을 치냐고 어린애가 그렇게 해서 넘어갔죠. 아, 그 부모님한테 표현을 하셨는 거네, 그쵸? 네, 근데 믿지 않았어요. 본인이 믿지 그 않으셨다. 쉬쉬하는 시대였거든요, 그런 거는요. 그 시대에는요. 그런 거 쉬쉬하는 시대였어요. 이제 쉽게 말하면 처단이 안된 거죠. 처벌이 안 네, 된 거죠. 네, 제 생각에는 네. 추가 피해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항상 그런 사람인 거죠. 거기 애 혼자 있으면은 가만히 안 넘어간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은 예. 이제 정신병이 있는 거예요. 소아성애자고 동성애자고. 절대 못 넘어갑니다. 왜냐면 그거는 예. 저 소아성애 동성애자들의 고백이 있어요. 그런 아이를 보면 네. 내 이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충동에 사로잡혀서. 제가 성소수자였지만요, 예. 그 소아성애자는 이해 못합니다. 이해 그러니까 쉽게 못합니다. 말해 한 마리 그 순간 한 마리의 짐승이 되는 거죠. 인간이 아니라. 이해 못합니다. 이해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죠. 그런 사람 네, 이해 이해하면 안 되는 못합니다. 거고 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제 처벌을 통하고 네. 처벌을 해야 처벌을 하고 네. 정말 아이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리고 또 네. 그 사람들을 뭐 처벌을 받는 어떤 공간이 이제 감옥이라든지 네. 거기서 또 충분히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네. 도움을 드려서 고칠 수 있으면은 고치는 지점까지 가야겠지만 일단은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아이로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아이를 보면 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형제님은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안 갔죠. 네. 그런데 그 현장은 제가 확신 있게 말씀을 올리는데 네. 계속적인 범죄가 벌어졌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료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찾을 수 있겠죠. 그 중에 만약에 똘똘한 애와 부모가 있었으면 부모 중에 열받아가지고 잡아보자 해가지고 뭐그 당시에 CCTV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잡았으면 전과가 당연히 생겼겠고 그리고 그 친구가 딴 데서 또 소아성애라다 걸렸을 수도 있으니까 주소지가 대신 아파트가 확실하니까 예, 그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잡으면 안 될까요? 저는 잡았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하여튼 소아성애 동성애 성매수자 그 사람들이 사실은 성폭행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폭행도 하고 성매수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 잡으려고 지금 계획을 쫙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이거 퇴출시켜야겠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이 가지고 계신 그 어떤 거룩한 분노가 있잖아요. 동성애 소아성애자들 향한 그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만 안 두실 거예요. 전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 이 부분이 좀 이슈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걸 우리가 건강하게 뭔가 이렇게 방법을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갈 거냐는 거죠. 언제까지. 그쵸. 그래서 6살 때 받은 그것이 단회적인 충격으로 끝난 게 아니고 뭔가 성적 지향에 영향을 주는 게또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받았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얘기 좀더 들어볼게요. 이제 내가 누구야? 난 뭐야?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6살짜리 꼬마가 그런 생각이 계속 올라왔다. 난 뭐야? 난 누굴 좋아해야 돼? 그리고 나는 누구지? 왜 태어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과격한 행동적인 그 증상이 행동으로 나타나죠. 물건들을 부순다든지, 흥분해서 그 분노가 못 참아가지고 그렇지. 그 책상을 뒤엎는다, 학교에서 책상을 뒤엎는다든지, 학교에서 학교 책을 찍는 책 종이를 페이지를 찢는다든지, 그런데 선생님들은 이해를 못했을 거야 아마 그죠? 문제로 보이는 거죠. 그것만 놓고 보니까 그 아이 마음속에는 상처와 분노는 안 보이고 문제 행동만 보니까 더 문제 아이처럼 돼서 교과서를 그렇지 찍고, 더 이제 이 인생이 막 꼬이게 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데 막 성적인 얘기 갑자기 하잖아요. 그럼 교과서 막 찍고, 교과서 페이지 찍고, 막그 선생님한테 날리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막. 특히 남자 선생님들. 그런, 그 시대는요, 그 수위가 막 얘기해도 막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 안 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막 찍고 막 날리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선생님한테 그런 과격한 행동으로 보이긴 했죠. 그리고 동성애 성향도 자리 잡게 됐다. 그분을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왜냐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릴 때 남자 성인 동성애자에게 성폭행 내지 성추행을 당하면 오히려 동성애를 싫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동성애자가 되느냐? 이런 질문인데 한번 본인 경험을 얘기해 주시면 남자가 예. 남자로 보이기 시작해요.
이상하게 그런 행동을 당하면 네. 남자한테 성적인 대상화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참 정신학에서 말하는 학습화 이론인데 네. 일반인들은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엄연한 사실이고 과학이라는 거죠. 네. 어릴 때 동성에게 성추행 내지 성폭행을 당하면 그다음부터 동성에 대해서 성적 대상화가 되더라는 거죠. 그 네. 얘기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 좀 들어볼게요. 아, 저는 굉장히 이쁜 남자를 좋아했어요. 되게 막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러니까 미소년. 그러니까 막 되게 여자 같은 남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막 외형이 여자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여자 같은 남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스럽고 외형이 조금 여성스럽고 옷도 되게 잘 입고 꾸미기도 잘 꾸미고 말도 매너 있게 하고 그런 남자가 남자로 보이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아, 좀. 그러면 그런 남자가 남자로 보이면 네. 나는 여자고, 네, 그쵸. 난 여자처럼 느껴지고. 네. 그러면서, 아, 그러면서 이제 BL물에 빠지게 되면서, BL물은 보이 러브로, 네, 빠지게 보이 되다가, 러브로 동성애 물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다가 TS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 자, 우리 오늘 여기서 시간이 돼서 맞추고 그 네. 다음 얘기, 그 빠져들어간 어떤 그 음란물 얘기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어요. 그 네. 부분은 다음 편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간 누구나 상처가 있어요. 저도 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 이 상처를 가지고 십자가로 우리가 엎드리고 부복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상처를 치유하실 뿐 아니라 나 같은 상처 겪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세요. 베드로도 예수님 배반했지만 베드로한테 예수님 나타나셔서 너는 너 같은 사람들 앞으로 정말 우리가 이 초대교회 하면서 얼마나 심한 박해 가운데 변절자, 배실자 수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네가 그 사람들 사도가 된다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실패가 아니고 나와 똑같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하나님의 신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가 신비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 형제님에게도 저는 분명히 있고 벌써 이렇게 얘기하는 걸 통해서 같은 사건이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이 치유를 받고 예수를 만날 거예요. 그렇게 믿고 기도합니다. 오늘 레이브 리턴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꼭 눌러주시고 다음 편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예수님 보혈로 부어주시고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예수님 보혈의 능력 보혈의 권능으로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